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윤시현입니다. 아예 안녕하세요. 죄송해요. 제가 좀 늦게 전화 드렸죠. 지금. 아예 괜찮습니다. 낚시하다가 이상한 소리를 이렇게 잡았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제 시청자들하고 같이 공유하려고 이렇게 보여드렸어요. 근데 저도 한번 영상을 봤거든요. 이게 음이 좀 틀리더라고요. 저는 처음에 첫 번째 소리는 옆에서 들렸는데 두 번째 이어지잖아요. 멀리서 들려오기도 하고 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상황이 어떻게 됐는 건지 해서 시청자들한테 한번 전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마이크를 끌 거고요. 다 되면 말씀해 주시면 돼요. 이 일은 이제 제가 좀 며칠 전에 좀 겪었던 일인데요. 이제 제가 이제 좀 직장 다니면서 취미로 이제 낚시도 하면서 이제 유튜브 낚시 채널을 좀 운영하고 있거든요. 이제 그날도 이제 그냥 휴일이고 이래서 영상이나 좀 찍으러 가자 이래가지고 제가 이제 그집 근처에 가까운 하천에 그걸 가가지고 이제 포인트 이렇게 둘러보면서 이제 낚싯대 몇번 툭툭 던졌는데 고기가 나오는 거예요. 잘 나오더라고요, 생각외로. 그 영상 하나 찍겠다 생각하고 그리고 이제 룰루랄라고 집에 갔죠. 그리고 이제 며칠 뒤에 이제 제가 편집을 하고 영상을 올렸는데 그 영상에 댓글에 이제 시청자들이 몇 초쯤에 뭐 여자 목소리가 좀 들린다 가르쳐 준 시간대에 영상을 돌려보니까 진짜 그런 소리가 나더라고요. 그딱 듣자마자 완전 소름 쫙 돋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좀 동생한테 야, 씨, 영상에 이상한 귀신 소리가 들린다 파일을 좀 보내줘봤거든요. 그 동생이 그 보더만은 오 형님 진짜 귀신 소리 나요 너무 무서워요 막 이러더라고요. 저도 이제 이런 소리를 처음 들어봐가지고 낚시하면서 근데 그게 저한테는 안 들렸고 오로지 이제 액션캠에만 녹음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또 이거 영상을 이제 윤시원님한테 또 제보를 한번 해볼까 싶어서 제가 제보를 해봤습니다. 네. 일단 영상을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야, 너무 맛있다. 아,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다. 잡았어! 오케이. 잡았어! 오케이. 잡았어! 오케이. 잡았어! 새소리라고 의심은 안 해보셨나요? 새소리는 의심 안 해봤어요.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우는 새도 저도 모르죠. 저도 모르는데 저도 몰라요. 처음 들어봐요. 일단 그러면은 여기 장소를 혹시 공유해 주실 수 있나요? 한번 가가지고 저희가 한번 같이 한번 가보시죠. 뭐 혹시 같이 가가지고 저도 그게 진짜 무슨 소리인지 너무 궁금해가지고. 무서우신 건 아니죠? 아니, 왜 무서워요? 그게 왜 무서워요, 사나이가. 그러면은 일단 이렇게 제보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다음 주에 아유, 예,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예.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일단 네. 보내주세요. 연락처랑 같이 해가지고. 아, 예,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수고하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유튜브 낚시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BJ 젠틀하라고 합니다. 일단 이 소리가 우리가 흔히 들을 수 있는 그런 소리는 아니지만 여기 지역 주민분들은 흔히 들을 수 있는 소리일 수도 있으니까 일단 인터뷰를 진행을 해보고 해당 장소에 한번 저희가 가볼 수 있을까요? 네, 여기 아래쪽으로 가시면 됩니다. 아, 네. 그러면은 먼저 가시죠. 예. 제가 장안을 신고 와가지고 이렇게 네네네네. 건너갈 수가 있거든요. 아, 이쪽으로 건너가야 되는군요. 네네. 오, 이렇게 미끄러워요? 네, 괜찮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저쪽 끝까지 가야 되나요? 네, 여기 앞에 요 돌이거든요. 아, 네네네. 한 요 자리에 서가지고. 아, 이쪽 자리에? 예, 영상에 딱 보면 요 자리에. 아, 그러네, 이 자리. 아. 물소리가 생각보다 엄청 커요. 그래서 그 못 들었을 수도 있겠네요. 옆에서 났다고 한다고 해도. 제가 볼 때는 여기가 아무리 깊어도 네, 1m도 안 나와요. 네, 여기서 빠져죽기신 없을 것 같은데. 네. 그럼 일단은 저희가 여기 계속 있기보다는 해가 지기 전에 주민분들하고 인터뷰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영상은 다 맞고 저희가 한번 저쪽으로 빠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근데 진짜 일단은 그 저희가 인터뷰를 위해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기요, 저기 인터뷰 한 번만 해주세요. 저기 도망가지 마시고 인터뷰 한 번만 해주세요. 저기 이 동네 좀 인심이 좀 도망갈 것까지는 없는데. 아니, 그러고 그 소리 아니야. 왔어. 오케이. 오. 이거 뭔 소리고? 일하는 소리인데. 일하는 소리라. 일하는. 장비 소리, 소리 아이가 그. 어디서 날치했는데. 아, 바로 여기. 밑에 여기. 네네. 거기서요. 바로 밑에 여기 경로당 앞에 그거 샜대. 네. 그럼 그 새 소리가 뭔 새 소리겠네. 다른 거 옷 안 하는데. 우리 옷 다니기 때문에. 네. 그런 건 없어. 내일 그 앉아 있는데 그 노는 데 앞에 그거 봐주. 난 놀고 하는데 그 한 애들 앉아서. 그럼 올 사람도 없고 뛸 사람도 없고 그것도 짐승 뭐 있어봐야 노릇 그런 것 바뀌고 아. 노릇 바뀌고 이 너구리 네. 그런 것밖에 없어. 아. 이상한 소리 들 그게도 장소도 아닌데.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장소가. 자, 일단 저희가 그 마을 주민분들 인터뷰 다 땄고요. 여기 근처 지역에 만약에 이 정도 소리를 들려줄 수 있는 영가가 있다고 하면 근처에서도 충분히 잡힐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전자기장이 가장 강한 지역을 좀 찾아볼 거고 물소리가 좀 많이 강합니다. 그래서 뭔가가 잡힐 거라고 생각하진 않고 물소리만 잔뜩 들릴 거기 때문에 녹음기는 사용하지 않고 고스트박스와 EMF 측정기 가볍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EMF 측정기를 가동하면서 진행을 해볼게요. 지금 물 쪽에서는 오히려 위쪽보다 전자기장이 약해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 일단은 제가 저쪽으로 가보고 전자기장이 뜨는지 밑에까지는 안 내려가고 저기까지만 가서 전자기장이 뜨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전자기장이 아예 안 뜨고 있어요. 자, 우선은 그 전자기장이 수치가 1에서 0 기본적으로 평균입니다. 여기에서 고스트박스를 진행을 해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잠시만요. 여기 있다나. 여기가 어디예요? 여기가 어디예요? 여기서 EMF 측정기하고 고스트박스를 진행을 해봤는데 EMF 측정 반응도 없었을 뿐더러 저희가 이제 현장에서 듣는 분석은 좀 없었던 것 같아요. 어쩌면 여기에 뭐가 있고 없고가 아니라 지금 뭐 다른 쪽에 가 있거나 아니면 흘러내려갔을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일단은 저희가 여기서 철수를 하는 게 맞는 것 같고 진행해 본 결과 아직은 좀 미스터리로 남아있는 그게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오늘 너무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하고 일단 저희 철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그 장비를 이쪽에서 사용을 해봤잖아요. 네. 장비하고
또 이제 주민분들 인터뷰하고 이렇게 같이 진행을 해봤는데 네. 어떠신 것 같으세요? 그래도 이렇게 보니까 저희는 이제 이런 장비를 모르니까 이런 뭐 소리에 반응도 하고 하는 거 보니까 정말 좀 신기하다. 예. 어떻게 보면은 이게 미스터리긴 하지만 네. 제 생각에는 잘 된 일이지 않을까. 또 그래도 또 마음 한편에는 야 내가 이런 소리를 잡아내긴 했는데 야 고스트 헌터라는 애가 와서도 이건 미스터리라고 하더라라고 말하는 좀 그런 또 추억이 생긴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아 저기는 그 당시에는 내가 들었던 소리가 있다. 그리고 고스트 헌터분이 오셔가지고 밝혀 보려고 한번 해봤다 이런 추억이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네. 저희가 너무 깊숙하게 들어가면 서로 이제 머리가 아파지는 거기 때문에 네. 구독자분들한테도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은 진짜 몰라요. 뭐 어떤 소리인지 정말 모르고 만약에 나 비슷한 소리 잡은 거 있어. 네, 그렇죠. 근데 다시 내려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또 여러분께서 또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다음번에 또 이 기회가 있다면 또 한번 같이 합방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